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환 위기와 재정 관리의 그 상관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사실 외환 위기라고 하면 우리가 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뭐 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은 항상 좀 조심하고 관심 가져야 될 사안이어서 조금 공포스러운 제목을 뽑아보기는 했습니다. 네, 뭐 네. 외환 위기나 경제 위기가 온다는 뜻이 아니고. 아 그렇죠. 네네. 예, 예.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겪어봤으니까. 예, 과거에 그런 위기가 있었으니까. 오기 전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비슷한 위기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튼튼하게 막으려면 어떤 네. 것들이 평소에 잘 되어 있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사실 네. 저희가 이제 건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재정 관리라는 게 사실 1번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어떤 국가 신인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네네. 재정이 비교적 탄탄해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무너졌기 네. 때문에 지금 다시 더더군다나 경제 여건이 이럴 때 국비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침 얼마 전에 이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이슈하고 연결해서 네, 한번 네. 짚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재정 준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준칙이라는 말이 뭐 법도 아니고 뭐 시행령도 아니고 뭐야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규범적인 접근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나라의 빚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규범인데 그거를 이제 시행령 수준으로 들어있던 것을 네. 법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법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여당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계획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 정부가 돈 안 쓰겠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환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그죠. 근데 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또 네. 예산 집행할 때 또 그게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그런 또 면은 어떨지. 분명히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네. 사실은 여당이 하면 당연히 야당에서 호응해 줄 만한 내용이기는 한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일단은 GDP,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규모에 대비를 해서 재정 적자를 그 현재 5%에서 내년에는 이제 3% 이내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027년까지 50% 중반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직 그 뭐 40%대 이제 50%대로 근접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예전에 계획 세우는 거로 보면 2027년도까지 네. 이제 60% 가까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뭐 58.8%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중반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재정 준칙 관련해서도 네. 뭐 통합 재정 수지가 어떻고 뭐 관리 재정 수지가 어떻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연금을 넣네 빼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공공기관을 넣네 네네. 빼네 사실 그런 얘기를 너무 계속하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는 벗어나는 네. 얘기가 되니까 아니,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네네. 그 우리가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확 바뀌기 때문에 네네. 복잡하지만 두 가지 개념 정도는 좀 구분을 예,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이게 이제 IMF에서 네. 구분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GDP 중에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범위의 정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생각하는 정부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빚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GDP 50% 중반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OECD 데이터를 본다든지 했을 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서로 수평적으로 많이 비교할 때 쓰는 지표는 일반 정부 부채라고 하는 네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채무 같은 그 협소한 범위에 하고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뭐가 다르냐면 국가 채무는 딱 그렇게 그 정부라고 하는 좁은 범위의 정부가 진 빚이라고 하면 일반 정부 부채 이름부터도 일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범위의 정부의 그 조금 더 광범위하게 여기까지는 정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포함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비영리 공공기관 네. 대표적으로 연금 네네.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공적연금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빚이 들어가는데 그 빚이라고 하는 게 연금의 빚이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빚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빚이 쌓일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걸 계산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의 포함 여부가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그 제 뭐 저도 뉴스를 보고 이제 뭐 하는 건데 지금은 연금이 아직은 흑자여서 그래서 연금을 집어넣으면 더 국가 부채가 별로 그러니까 뭐 특히 국민연금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예. 예, 예. 예.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또 뭐 한 10년쯤 지나가면은 거니까. 완전 반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뭐 재정 준칙을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정부 그 연금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같이 들립니다. 네, 그걸 과연 지킬 수 있을런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그렇기는 될 하죠. 문제긴 그다음에 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 네. 일반 정부 부채라고 하는 데에서 좀 더 예민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제 국민연금 자체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흑자로 되고 있는 거는 맞지만 매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연금은 정부로서는 정말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빚이거든요. 일단 그 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정부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또 조금 좀 다르거든요. 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충당부채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흑자 이런 게 아니라 계산된 빚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일반 정부 부채 네. 규모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도 뭐 연금 개혁하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명시적으로 나왔지만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한 네. 이슈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들이 있는데 네. 최소한 국가 채무하고 일반 정부 부채 정도의 구분은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네, 네. 예, 앞으로도 데이터를 예. 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이제 뭐 그 이 얘기를 이제 뭐 자세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그 물론 이제 부채를 많이 지면은 뭐 일반 개인들도 안 좋죠. 안 좋지만 그 국가 전체 정부의 부채를 개인의 부채하고 똑같이 우리가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정 준칙까지 세워가면서 국가 부채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외환 위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왜 그런가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예예. 그 네. 우리가 이제 개인도 빚을 질 때 뭐 어느 정도 빌릴 수 있고 이자는 어떻게 되고 하는데 적용되는 게 개인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정부도 기업도 마찬가지만 정부도 그 신용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계적인 신용 평가 회사들 아주 대표적으로 S&P 우리 네. 뭐 S&P 500 해갖고 네. 매일 뭐 지수도 발표됩니다만 뭐 S&P라든지 무디스라든지 피치라든지 하는 이제 세계 3대 신용 기관들 신용 평가 기관들이 있고요. 이들이 정부의 신용도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신용,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빌릴 때 이 정부가 과연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자를 제때 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개인과 국가의 다른 점은 개인은 뭐 파산을 하거나 이제 이런 그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개인은 그러니까 네. 이게 자기 생애의 주기에 맞춰서 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국가는 사실 뭐 물론 국가도 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을 네, 하면 그걸 뭐 생애 주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빚을 질려면 질 수 있는 신용도를 계속 가지고 맞습니다.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빚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려면은 네. 이제 이자도 꼬박꼬박 낼 수 있어야 그렇죠. 되고 뭐 어쨌든 만기가 됐을 때는 그렇죠.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빚을 아무리 많이 져도 그럴 수만 있으면 맞습니다. 괜찮고 예, 예. 빚이 아무리 적어도 신용도가 낮으면 문제가 아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가라든지 그리고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과 달리 사망이라는 게 네. 가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국가 신용도 같은 것들이 또 간접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국가 안에 어떤 기업도 국가 신용도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뭐 AA다라고 하면
뭐 한국전력이나 삼성전자나 AA를 넘어설 수는 없는 그게 딱 상한이 걸려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신용도가 사실 굉장히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데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탄탄한 재정 네. 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재정준칙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너무 급격하게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걸 제때 관리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국가 신용도에 크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뭐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국 같은 나라들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그렇죠. 괜찮은데 이제 우리 같은 나라는 신용등급이 높은 이유가 그동안 빚을 많이 안 졌기 때문에 조금 빚을 더 져도 얘는 뭐 문제없이 갚을 거야. 그 사실 이제 네. 제가 이걸 이제 자료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S&P에서 그 매긴 국가 신용 등급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 16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랑 같은 등급에 프랑스나 영국 같이 굉장히 큰 유럽의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한 등급 위고 그다음에 네. 그거보다 뭐 이제 좀 규모는 작지만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또 뭐 국가는 아니면 도시국가서 싱가포르나 뭐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최고 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잘 보면 사실 우리나라보다 아까 말씀드린 뭐 GDP 대비 국가 채무 규모가 훨씬 큰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16위 정도는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느냐 보면 이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그 나라들에 비해서 낮았던 것이 유효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전 정권에서 굉장히 뭐 이 정도 빚 늘어도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하다라는 주장을 반복해 왔었는데 그렇게 순진하게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해봤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빚의 규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용도를 얼마나 유지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신용도를 유지를 하려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사실 빚 규모 자체를 상당히 작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 자꾸 이거를 빚 자체가 작으니까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같은 등급의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도 100%가 넘거든요.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그리고 이제 윗등급에 있는 뭐 오스트리아, 뭐 핀란드 같은 데도 보면은 50%는 넘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건데 그럼 왜 걔네는 AAA고 왜 우린 AA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해줘야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네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저런 여건을 감안을 했을 때 재정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빚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경상수지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수달째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만약 급격한 타격이 관찰이 된다라고 하면 맞물려서 재정 상황하고 악화된 재정 상황하고 맞물려서 좀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준칙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네. 좀 공부를 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 외환 보유액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여기 이제 우려되는 게 지금 그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 게 나라에서 쓸모는 지금 당장 쓸 때는 없지만 그냥 주로 달러를 비축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여차하면 네. 쓰려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환율이 굉장히 환가치가 되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썼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환율을 방어하고 뭐 이러느라고 달러를 쓰다 보니까 지금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게 이제 IMF 같은 데서 돈 빌려주는 데잖아요. IMF가 네. 우리도 이제 외환위기를 IMF 사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근데 이제 IMF가 권고한 기준에 지금 살짝 좀 부족하게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금 위기가 좀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뭐 요즘 뭐 공매도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듯이 사실은 환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한국의 원화 환율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고 베팅을 하고 공매도를 시작하게 되면 단기간의 급속도로 환율이 더 추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율,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은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추락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환 보유액이 많으면 그러면 아, 한국은 방어할 수 있으니까 뭐 공격해봤자 소용없겠네라고 하고 뭐 외환 보유액을 늘리 면은 아무래도 그런 안정성을 가져가는 지금 조금 좀 걱정은 할 정도 뭐 예 살짝이지만 네네. 뭐 근데 이제 그동안 충분했다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경각심을 하는 바람이죠. 상황이다. 예. 게다가 이제 그런 외환 보유액을 채우는 게 경상수지 흑자인데 지금 경상수지도 지금 몇 달째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외환 보유액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미국과의 통화 수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말에 만료가 됐더라고요. 저도 이거 뭐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뭐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통화 수업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급할 때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료가 되어서 지금 그래서 통화 수업도 다시 재개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네. 외환 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데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뭐 우리 마음대로 그게 꼭 되는 건 아니니까 정말로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언제든지 그 돈을 바꿔 주겠다. 라는 그런 약속이죠. 그쵸. 그런 통화수합을 체결하고 있으면 좋은데 마침 그게 또 작년 말로 종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재개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상호적인 거라서 미국도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원화 가치가 이렇게 불안정하면 미국도 사실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적은 거라서 지금 뭐 외교적, 경제적 으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좀 잘 동원을 해서 요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의 그 이 뭐 교훈이랄까?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재정 준칙 얘기를 하면은 이게 나라 살림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거기에 그런 외환 위기나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그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적자 수준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 수준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잘 서바이브할 수 있는 그렇죠. 필요할 때 돈 빌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준칙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우리의 외환 보유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당히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들을 잘 하는지 특히 통화수업 같은 게 다시 체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봐주십사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